맛의 고장 전주의 문을 연 멕시코 음식점. 멕시코인 아내 이사벨과 한국인 남편 이민구 씨 부부의 일터입니다. 10여 년 전 민구 씨가 멕시코를 여행하던 중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 지난 2018년 남편 민구 씨 고향 전주에 왔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이사벨 가문의 레시피를 따라 정통 멕시코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음식뿐 아니라 멕시코 예술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멕시코 문화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결혼 이주민 이수빈 씨가 얼마 전 문을 연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요리, 서빙까지 전 과정이 수빈 씨의 손을 거치죠. 유난히 적응이 힘들었던 한국 생활 초기. 수빈 씨는 고향 음식을 먹으며 향수를 달랬는데요. 외로움을 딛고 일어선 지금 자신의 음식이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초보 사장님 라브샨.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는 터키식 케밥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굽는 고기라는 뜻의 케밥은 모양만 다를 뿐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도 익숙한 음식이라는데요. 라브샨이 처음부터 음식점을 하려 했던 건 아닙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국에 왔지만 여러 제약이 많았고 결국 다른 꿈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영학 공부를 하며 삼례에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당찬 꿈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한국 생활 16년 차 중국 하얼빈 출신의 결혼 이주민 이사금 씨입니다. 2019년 중국 가정식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요. 이제는 제법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의 손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주문이 전국에서 몰려든다는데요. 더 많은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집밥의 정겨움을 배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뭐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친척, 친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국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사금 씨부터. 아빠, 엄마, 아, 와, 한샹님만. 뭐라고? 와야님만.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저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요. 상관없습니다. 네. 아, 쑥스러우세요? 네, 지금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그럼 뭐 거기 있는 친구한테 해도 돼요? 아, 예. 그러면 한마디 해봐. 엄마 때라마 모든 사람한테 행복을 빌었어요. 아, 네. 그거 필요하죠. 네, 수빈 씨? 아, 연립 중도 chúc tất cả mọi người có một ngày lễ thật là vui vẻ, một kỳ nghỉ thật là an toàn. Đặc biệt là giữ gìn sức khỏe để chống dịch corona mọi người nha.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번 명절 인해서 건강을 잘 챙기라고 코로나 이기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민구 씨는 뭐 장인어른 장모님께 네, 네. 해야죠. 받은 게 있는데. 어디? 네. 올라 소에그라 소에그라. 노스메모스 인 코레아. 이 야바쿠나무스 토도스 야야 레스 에스트라뇨 무초스 이 이사벨 이 세바티안 아마모스 무초 시엠프레 세기모스 아몰 이 펠리스 푸라 부에나 비우라.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장인아 장모가 너무 보고 싶고 한국에서 보자. 우리 백신 맞았으니까 빨리 보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 사랑한다. 네, 네. 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 못한 결혼 이주민들, 뭐 유학생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 많이 힘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고향에서 보고 싶은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